무슨 맛일까? 와, 장난 없는데? 아, 미쳤다. 하이, 리비입니다. 오늘은 차돌박이 육회랑 성게알입니다. 배민 보는데 저희 동네에 차돌박이 육회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차돌박이 육회, 그래서 200g 주문해봤고, 여기는 육회집에서 주신 서비스 육회 50g, 그리고 이건 아이디어스에서 제가 따로 시킨 육회 320g, 그리고 성게알 캐나다 파지 200g 또 할인하고 있길래 성게알 200g 주세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육회집에서 주신 양념들하고 김, 묵국, 그리고 짠! 우선은 차돌박이 육회,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무슨 맛일까? 참기름장부터.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게 기름져요. 얘는 아마 뭉티기 양념 같아요. 와. 그리고 얘는 파지라고 해서 조금 싸게 팔고 있었는데, 와, 장난 없는데? 이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와. 와, 엄청 묵진하다. 우와. 이렇게 차돌박이 육회 두 점에 성게알 잔뜩 올려가지고. 아, 미쳤다. 얘는 고추장 육회. 고추장 육회? 얘는 엄청 차돌박이 같이 생겼네요? 턱에 빵꾸가 난다. 이번엔 고추냉이랑 저희 집에 또 감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추냉이.
맛있으면 눈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리고 이렇게 계란 노른자 대신 성게를 한번 비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 더워져야 돼. 갑자기 주종 변경. 여기 아까 성게랑 섞어 놓은 부분. 너 오늘 진짜 미쳤다. 행복데이. 얘는 양념이 안돼 있군. 오늘 진짜 녹진 끝판왕이네요.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 또 이렇게 싹 비벼가지고. 이제 이거 그냥 내려도 되겠죠?
와, 진짜 미쳤다. 마지막 최고의 한 입을 위해서. 마지막 한입 먹는 거 웃다 봤으면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진짜 맛있었는데. 우와! 국이 있었던 거 완전 깜빡했네. 제가 오늘은 술도 먹고 좀 많이 흥분했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 시간이 언제까지 영상이 녹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그냥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 말도 없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여러분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영상 끝.